제가 아침입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줄게요. 아니면 여기도 아닌데 여기 밑에는 최고의 성경책이고 올려가면 잡혀요. 오늘 예를 들면 읽고 이거입니다. 여기 뒤에 안에 매주 있는 판 같습니다. 이거 같아요. 매주 있는 판 가릅니다. 예시는 죽이라고 제시한 것서에는 무물길이 있었어요. 제거 단장 붙잡아 개쇠 버립시다. 단장 갈리오요. 유해의 축제 기발이요. 당장 곤란해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도 믿고 우리 로봇가 붙잡아 가만히 있겠소? 그때 한 남자가 그들을 찾아왔어요. 제사장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수님은 기다 가룟 유아였어요. 그들 앞에 선 유다는 내가 예수님 당신이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어. 옳다구나 하하하 는 30년 주겠어. 가룟 유다는 우리의 그대를 들었군. 약속을 끝낸 요단은 예수님의 계시는 바다를 건넌 묘해들이 예쁘던 하요의 밤이었어요. 휘휘호호. 또 읽어줄게요. 마지막 유월절 준비. 목요일 유월절 축제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요한에게 예수님 성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어디에서 말하면요? 성에 들어가면 물 한 통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가졌다. 그들의 집으로 따라가 그의 주관이 우리가 사용할 방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아라. 그러면 우리 예방에 대해 나라방일 것이다. 일어나라. 예수님 다녀오겠습니다. 동물이 맨 쫓아가 싶다. 물이고는 사람이 있다는 제자들의 집을 주인이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주인은 그들의 다락방을 이 방입니다. 안에 이곳이라는 예시니까 우리들은 만든 유월절 시작을 하기 충분한 같이 그래 혼란한 장소네요. 제자들이 바로 시킨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으로 오셨어요. 제자들은 대화를 대답했어요. 예수님, 근무 뭐 하세요? 맨 처음 겨우 아무도 너희들 발에 씻어주지 않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이 씻어주셨어요. 아무리 돈이 있어야 틀림없을 수가 없네. 저희들은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베드로가 차이가 되려는 처음부터 붙였어. 지하 멀지가 좀처럼 이름과 내가 이제 지금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깨질 것이다.
아무 제 말을 절대 지킬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배를 시키지 않으면 나는 나라 상관없다. 예, 발뿐 아니라 손머리 시켜주세요. 이 무언가는 발을 시킬 필요 없다. 깨끗하다. 깨끗한 단은 아니다. 단은 아니면 그는 아니다. 누구인가요? 설마 내 얘기는 아니겠지. 곧갈 제자들은 다시 깬후 예수님은 걸어 놓을 제자리에 앉으셨어요. 누구지? 사진? 내가 브라이드를 왜 시켜놨나? 그런 말 알고 테니? 나를 주라. 또는 선생님이랑 부른다. 너의 말은 나의 조인 내가 너에는 말을 시켜주는 너도 서로 말을 시키는 필요 없고 알아. 내가 너에게 본이고 너의 말을 시킨 것이다. 진실로 너의 이름이니 종의 주인이 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지루하네. 사제진 가룟 유다, 잠시 후 예수님은 눈을 한 번씩만 했어요. 너희 중한 사람은 나라 팔아 넘길 것이다. 네? 저 놀랍게 쳐다보았어요. 누군가? 감히 누가? 주여, 누굽니까? 접니까? 아무래도 눈치챈 것 같아. 사탄이 이미 유다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나가 함께 그를 쏘는 자가 그에게 누가 그를 손에 두리번 황 벌써 치워지롱. 예수는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내가 하여 소개하려라. 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 뜻을 전하지 않았어요. 유다의 무슨 뭐지? 뭐가요? 유다는 동계를 만드니까 유다의 뭔가 우리 필요한 것을 사주신 분은 뭐 가겠지 뭐. 뭔 소리? 막 유다의 조용히 집에 가는 어느 속으로 사셨어요? 론치는 아니야. 그 없어질 것 같아. 몰래 채우면 채지 뭐. 최후의 만찬. 요단은 나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권한받기 위해 이 열쇠를 십자에다가 하기 원하고 또 했다. 좀 보게 해주세요, 무슨 권한들 그랬는데요? 먹어라, 이건 나의 몸이다. 아멘. 그 떡이 없고 포도 주는 잔이 드시고 마시라. 이거는 제 혈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 있는 바 나의 피곤 영양피다. 제자들은 모두 잔을 먹었어요. 이거는 새 영광의 상을 기념했어요. 아멘. 주께서 안다 기인 줄 알고요? 얼마나 있으면 나는 너의 또나야 하는 너의 따라야 올수 없다. 부탁은 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했어. 베드로가 물었어요. 주님은 왜 제가 못 따라갑니까? 죽어도 죽어 함께 할 것입니다. 베드로라, 오늘 밤 달리 전에 너의 세번 모른다고 보이니 거이다. 주님이 지켜드리고 칼까지 준비된 날 보고 부인이 오라 하시는 캡 섬이네.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줄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